먹을까 그러면? 아 근데 좀 배고프긴 해요 솔직히. 아 이제 좀 텐션이 조금씩 떨어진다. 좀 아까 텐션 너무 올려가지고. 그리고 심지어 어제 레전드 파츠도 핸들이 나와서 무의미라서 넥슨 본사 차가자고 할 거야. 야 근데 형들 내가 그거 하나 팁 줄게. 형들 레전드 파츠 할 때 이건 그냥 김태칸만의 팁인데 약간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파츠 할 때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알려줄게. 이거 하나씩 까 일단. 그럼 처음에 1자리 떴지. 그러면 이게 한 3이나 4 이상 떴을 때 까. 봐봐 하나만. 자 계속 돌려 하나씩. 그런데 못 떴지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전드 파츠를 이렇게 돌려. 이해했어? 이런 식으로 해. 나는 이런 식으로 해. 만약 한 개를 깔 거면 이런 식으로 해봐. 형들 내가 알려준 대로 한번 해봐. 그럼 최소 1은 잘 안 떠.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해봐. 그러니까 일반이나 뭐 레어든 간에 좀 높은 게 떴을 때 그 다음번에 이게 까봐. 그러면 좀 잘 뜨더라고.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. 어 왜 자꾸 쓰게 해. 기다려봐 일단. 자 1 7 7은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보여줄게.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은 그래도 좀 잘 안 떠. 한 번 더 보여줄게. 7은 좀 불안하고 한 4 정도 떴을 때가 좋아. 3이나 이럴 때 이제 한번 딱 까면은 아 두 분 다 아 죄송합니다. 아 시브렛 한 번만 할걸. 존나 멋있었는데 시브렛 괜히 세 번 해갖고 망했잖아. 한 번만 했으면 존나 멋있게 끝났는데. 아 마치 있어 보였지 얘들아. 괜히 시브레 한 번 더 해라는 그 소리에 또 휘말려가지고. 이 양 한 번 더 보여줄게 다시. 근데 진짜 이게 그나마 나 이렇게 해봐 진짜. 봐 봤지 형들 이게 진짜 좀 낫지 않아?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. 괜찮지 형들 봤어? 봤어 형들? 어때? 괜찮지?